대체 여기를 왜 온 거야? 무슨 생각인 거야? 세준씨, 이거라도 마시고 가요. 됐어, 갈게. 도와줘서 고마워요. 조심히 가요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너 아직도 내 남편 만나는 거야? 그래? 너 세준씨 유부남인 거 잊었어? 아니에요! 오해예요! 오해? 근데 왜 세준씨가 니네 집에서 나와? 이런 꼭두새벽에! 흥분하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봐요. 구세준씨, 기찬 오빠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. 뭔 개소리야. 세준씨가 설기찬을 왜 데려다 줘? 그딴 원수 같은 자식을! 이제 하다하다 남의 남편까지 욕심내냐? 고아라더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이딴 짓을 하고도 양심이 안 찔리나 보지? 감히 너 따위가 내 남편을 욕심내? 말 조심해요. 당신부터 행동 조심해요. 나 당신한테 이런 모욕들을 행동한 적 없으니까. 야, 강아리, 나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. 아리야, 무슨 일이야? 아니, 큰 소리 나던데 무슨 일 있어? 누구 왔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좀 싫어하니까 왜 나왔어? 아, 나 어디 좀 가볼 데가 있어서. 저기 하리야, 그 세라박 팀장 어떤 사람이야? 세라박 팀장? 그 사람이 왜?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. 날 자꾸 공격하는데 내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. 그 여자가 오빠한테 무슨 짓 했어? 홍시야! 아이, 홍시 똑같네. 너도 어디 가? 홍시도 데려가려고요. 캠핑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. 마침 교감쌤 부부 제주도 가셨거든요. 심심할 텐데 잘 됐죠. 아, 그, 그래요? 우리 커플룩 어때요?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? 혹시 둘만 가려고 한 거예요? 음흉하게. 어우, 아닙니다. 어,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이고, 우리 영씨 같이 가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쁘다.